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한국어 책을 읽어볼 건데요. 제목이 나무 위, 나무 아래예요. 읽어드릴게요. 숲속에 이상한 나뭇가지에 새끼들이 돌아갔어요. 따뜻한 봄이 찾아온 거예요. 아함, 잘 탔다. 겨울잠에서 깨어나 개구리와 다람쥐가 기지개를 켰어요. 후지런한 다람쥐는 여러 연못 가 상수리 나무 위에서 신호 잡을 차렸어요. 한 달이 지나자 올마오졸마 귀여운 아기 다람쥐 올마오졸마 귀여운 아기 다람쥐 태어났어요. 이렇게 예쁜 아기 다람쥐들은 세상에 어디에도 없을 거야. 엄마 다람쥐가 말했어요. 얼마 뒤 수상 이 나무 아래 사 있는 개구리도 연못에서 아주 많은 알을 낳았어요. 개구리는 매일 연못을 즐나들며 정성스럽게 알을 돌봐왔어요. 어느 날 따뜻한 봄날에 알이 꿈틀꿈틀 거리더니 울챙이가 들렸어요. 울챙이들은 쑥쑥 자라 뒷다리가 쑥 나오고 앞다리가 쑥 나왔어요. 나무 위에 사는 아기 다람쥐들도 엄마 젖을 먹고 토실토실해졌어요. 햇살이 따가워지면서 어느새 여름이 되었어요. 하루는 엄마 다람쥐가 먹이를 구하러 나간 사이 청설모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저 오두통 한 녀석들을 어떻게 잡아먹을까? 청소년 아기 다람쥐를 보면 군침을 했어요. 그때 개구리가 청소년을 보았어요. 아기 다람쥐들이 미안한다는 것을 엄마 다람쥐에게 빨리 알려야 했어요. 개구리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아기 다람쥐들이 위험해요.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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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굴. 그 소리 을 듣고 엄마 다람쥐가 달려왔어요. 아기 다람쥐들을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을 테다. 엄마 다람쥐가 무서운 기세로 말했어요. 청설모는 아기 다람쥐들을 포기하고 나버렸어요. 다람쥐 가족은 개구리들을 찾아갔어요. 너희 덕분에 아기 다람쥐들이 무사할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아기 다람쥐들이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개구리는 마치 자기 일터 일인 것처럼 기뻐해 주었어요. 어느새
예쁜 산으로 가을이 맞이했답니다. 다른 시절에서 나온 온갖 열매 씨앗을 나무 공원 속에 모아 두었어요. 이제 긴 겨울 동안 먹이는 걱정 없을 거야. 엄마 다른 시절에 가득 쌓인 먹이로 흐뭇하게 바라보았어요. 개구리들은 가을 내내 부쩍부쩍 뛰어다니며 곤충을 잡아먹었어요. 겨울잠을 자는 동안 먹을 수가 없으니까요. 지금 잔뜩 먹어둬야지. 개구리는 통통하게 살이 쪄 몸집이 커다래졌어요. 나뭇잎도 다 떨어지고 찬바람이 층층 불어왔어요. 추운 겨울이 온 거예요. 다람쥐들은 오들오들 떨며 나무 아래로 내려갔어요. 내년 봄에 다시 만나자. 그래, 추운 겨울에 잘 지내고 내년에 또 만나자. 날씨가 추워서 옷이 얼어붙은 날, 개구리들은 조용히 해야 해요. 개구리들은 내년 봄까지 푹잘수 있도록 말이에요. 오늘은 나무 아래를 읽어봤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다음번에 더 재밌는 책을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